제가 엔트윤 하우투라는 콘텐츠를 하기 전에 약간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드라마 중에서 권효진하고 조인성 나온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 딱 내 스타일이야 딱 좋아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인용해서 제 돈 주고 산 제품 중에서 딱 내 스타일이야 딱 좋아 라는 제품 7가지 정도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하우투 운영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딱 내 스타일이야 하는 거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시작. 첫 번째, 원래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향수잖아요. 딱 내 스타일이야 디올 퓨어 푸바종 2008년도부터 처음 사용하기 시작. 만나게 된 계기는 화장품 사러 갔는데 샘플로 이걸 향수를 작게 이만하 주신 거예요. 근데 향수를 맡아봤는데 향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향수가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게 지금 두 병째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날라가, 쉽게 날라가. 그래서 이거 한 반절 정도 있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는 반절이 날라가 있고 사용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약간 얘를 보고만 있어요. 아 근데 향 진짜 너무 매력적이에요. 향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디올 퓨어종 이 자체도 되게 뭔가 매혹? 뭔가 아무튼 이게 뭔가 되게 자극적인 말이었는데 제가 그거는 자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는 디올 퓨어종. 쟤는 모든 여자들이 샤넬의 로망이 있잖아요. 돈을 벌면, 많이 벌면 제일 처음으로 갖고 싶었던 명품 브랜드가 샤넬이에요. 샤넬 중에서도 백, 제가 갖고 싶어하는 샤넬 백 디자인은 빈티지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싶었던 건 흰 색깔, 흰 색깔 원형 모양의 가운데 딱 샤넬 로고 딱 들어가 있는 그 백을 갖고 싶었는데 그게 빈티지 디자인이어가지고 최근에는 파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동 가로수길에서 베른도브라는 빈티지 샵이 있어요. 거기를 10년 전에, 그것도 10년 전에 들어가서 보다가 어머! 딱 내 스타일이야! 가면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인이 이거예요, 이거. 딱 이게 저 빨간 색깔이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거 딱 디자인의 흰 색깔 를 원해요. 테슬. 테슬 너무 좋아해요. 테슬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 딱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정말 얘는 딱 내 스타일. 근데 여기가, 베렌노버 여기가 제가 처음 이 가방을 살 때 10년 전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살만했어요. 지금은 가격이 거의 한 두 배도 아니고 한 세 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신상 가방이 아닌 좀 빈티지한 스타일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보면은 아마 자기가 원하는 가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베르누버에서 이 샤넬 빈티지 시계랑 브로치랑 샤넬 귀걸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제가 방구조를 진짜 자주 바꾸거든요. 한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재밌어요. 이렇게 막 위치 바꿔보고 할 때마다 되게 새롭고 같은 집이지만 좀 다르게 사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인테리어 관련된 레퍼런스 같은 걸 찾다 보니까는 한 몇 년 전에 톰딕슨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가 대부분 알다시피 막 이런 조명 제품이거든요. 조명? 근데 이거를 제가 돈 주고 사서 집에 가져오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이게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바로 가가지고 이걸 샀어요. 이거 캔들 홀더라고 해야 되나? 18만원인가? 그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딱 내 스타일이야. 컬러는 제가 이게 실버, 골드, 로즈 골드 이렇게 있었는데 캔들 워머가 이 색깔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컬러를 맞추려고 이 색깔을 샀어요. 너무 많이 샀어요. 이거 패키지도 진짜 예뻤거든요. 방콕 여행을 갔다가 디자인 편지 작가 이런 데 가서 쇼핑을 하다가 사진 작가인데 지프지프라는 작가인데 디자인 중에서 아주 심플하거나 아니면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한 작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작가가 또 이런 그림체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스티커 하나만 사용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작가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작품 찾다가 그거를 제가 직접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또 갖고 있어요. 원래 여기가 여기 원래 여기 사이사이사이면 원래 눈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공백이 더 차여져 있는데 저는 그때 단기간에 배워야 됐기 때문에 이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갖고 있어요. 작가님 되게 유명하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디테일한 세밀한 작업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번째 소개했지?
깊이 읽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책을 독서를 항상 책을 읽어야 되지만 더 열심히 읽었던 계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책에서 위로를 좀 받았었어요. 힘들고 이럴 때 술도 마셔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쇼핑도 해보고 해서 막 보상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때뿐이어서 그때부터는 좀 책을 읽어서 왜 좋은 글, 힘이 되는 글귀에서도 위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 시기 그때 접했던 책이 시크릿 이 책이에요. 이 책 저희 20대 초반에 엄청 유행했던 책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책이 읽고 있으면 너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좋아.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라. 약간 좀 이런 식의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을 때 힘이 되고 좋은 글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읽고 힘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나를 좀 많이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꿈, 내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나 자신을 스스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책을 위주로 아 꾸준하게 좀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인문학도 많이 읽고 그 당시 좀 이렇게 이렇게 몇 개 소개했지? 하나 둘 셋 하면서 할걸. 아무튼 그래요. 편집하다보면 알겠지? 그리고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책카피에도 관심이 많이 가게 돼서 책카피를 수집하게 됐는데 엄청 막 적극적으로 많이 모으지는 않는데 그냥 어디 편집샵 같은 데나 여행 갔을 때 기념품으로 뭐 살까 싶을 때 책카피를 좀 사기 시작했어요. 책카피는 친구 선물 사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카피가 있어요. 이거는 프라 여행 갔을 때 프라 성에서 구매한 책갈피인데 제가 이프온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팔찌에 하나하나 추억을 담은 참들을 설명하면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주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이렇게 참 약간 좀 참 같은 약간 이런 거 달려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요 책갈피 진짜 좋아요. 근데 이거는 못 쓰겠어. 떨어질까봐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보관상용 딱 내 스타일. 한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저 하면은 사람들이 빨간 립스틱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입술이 안 칠해 있으면 어색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간 립스틱을 꼭 발라요. 오렌지 컬러 이런 것도 아니야. 꼭 레드.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거예요. 맥 루비오. 이거 지금 바르고 있는 것도 이 색깔인데 저는 빨간 립스틱 바르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7가지 다 소개한 것 같은데 정말 다 딱 내 스타일이에요. 아마 그거 외에도 되게 많이 있긴 한데 그건 앞으로 제가 이 하우투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블로그 활동을 꽤나 오래 했거든요. 엔트윤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엔트윤. 블로그를 한 10년 넘게 운영하다 보니까는 많은 브랜드랑 많은 제품들을 만나보게 됐었거든요. 제품을 받으면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리뷰를 해야 돼요. 최소 일주일에서 2주. 근데 솔직히 그 시간대 제품에 대해서 되게 많이 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해서 사용하면서 좀 나만의 방법이라든지 좀 이렇게 이런 거는 같이 알려주면 좋겠다,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거 느끼는 것들은 좀 공유를 해보려고. 뷰티 제품만 아니고 진짜 생활용품이라든지 진짜 제가 김치도 리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같이 소개하면서 사용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보겠습니다. 끝! ...부터 여행 갔을 때 묶였어. 왜냐면 제가 여기가 너무 이걸 조이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안 조이면 막 이렇게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여행 갈 때는 못 썼어요. 그래서